무당이 돼서 내림굿을 하고 점을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고민거리가 또 하나가 생겨요. 점을 봤을 때 이게 그냥 까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찍혔어. 요거는 바늘로 수술바늘 한두 방울 꾸며줘야 되잖아.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부적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 제가 부적을 쓸수 있어요? 아, 왜못 써? 오늘 내림굿을 받았는데. 간혹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다가, 야, 네가 무슨 부적을 써? 부적도 써와야지. 이런 선생님이 있어. 아니, 그러면은 내림굿을 왜 해주냐고, 내림굿을. 여러분들이 내림굿 받으면은 다 의사예요. 그때 수술을 더 잘하고, 집도를 더 잘하고, 큰 수술을 할수 있느냐는 경험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는 우리 신딸 신하들에게 저는 최소한 3개월 6개월 동안은 자꾸 굴뛰려고 하지 마라. 응? 구슬 뛰려고 하지 마라. 그냥 손님 점을 보고 네가 할수 있는 거 부적이나 비방을 해라. 그 다음에는 최소한 초를 켜줘라, 초를. 초 켜는 거 이런 거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나와서 그냥 진찰하고 감기약 져주고 콧구멍 쑤시고 이런 거할수 있단 말이야. 심장 가르고 내장 가르고 이런 전문적인 수술은 초보자 의사들은 아무리 외과 의사를 전공하고 대학교를 나와도 못해요. 그건 종합병원에서 계속 임상 실험을 하고 원 진짜 의사 밑에서 계속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려고 들지 마라. 구슬 먼저 막 띄고 어거지로 배우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비손. 초 켜는 거 말고 이제 초만 켜주는 거 말고 여러분들 신당에다가 밥세 그릇, 과일 세 개, 떡세 개, 요렇게 간단하게 놀고 놓고 혼자 싹 빌어주는 거. 요걸 제가 치사해서 금액으로는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차피 이 방송은 일반인이 봐도 무당이 될 사람들이 주로 보고 또 아니면 무당집에 다니면서 이거 뻔한 스토리야. 그러니까 예, 비방해주는 거 이거는 내가 점돈 받으면은 그냥 점돈 플러스 손님이 알켜줬다고 플러스 알파가 조금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보너스를 해줘. 그럼 그 사람이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부적 하나 써주는 거는 그건 이제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만 원에서 1억까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능력이에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2, 30에서 5, 60 정도 받는 거예요. 너무 심한 사람은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더만 나는 아직까지 뭐 부적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원래 간이 좀 쩍잖아. 여러분들 상대해봐도 얘가 간이 콩할 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초 켜주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야. 한 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받을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우면 못해. 그러니까 한 달에 정기적으로 받을 사람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선 받으시고, 한번 켜서 뭐 열흘기도, 21일기도, 100일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 날짜에 따라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수고비에다가 초 떼려면 원가는 들어가야 되잖아, 원가. 내가 말을 과하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노인네들 진짜 그래서 초 켜준다 안 했어. 야, 초 떼야 되는데. 촛불 떼야 되는데, 촛값은 줘야지. 그 촛값만 주냐? 내가 끓음 맡아가면서 내가 수면장수 못하고 내가 맨날 감기 기침 콜록하고 여기 막 촛구름이 가득해서 나 일찍 뒤져. 그러니까 내 미리 생명수당 줘야지. 그래서 초한달 키면은 보통 21일키도 100일키도 치면은 그건 동백만은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간혹 어떤 사람들 아우 저는 교회 다녀서 굿은 못해요. 그럼 초키라고 그래. 교회 다니도 무당집이 다 와. 천주교 다니도 오고 다 와. 그 다음에 비손 요런 거는, 비손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지났어도 아직까지는 뭐 이달, 세달, 3월까지는 해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홍수매기는 뭐 정월 열나흘 날까지는 다 개소리야. 1년 12달 해도 돼. 삼재풀이, 홍수매기, 액풀이 이런 거 1년 12달 다 해도 돼. 내년까지 해도 후년까지 여러분 죽는 날까지 다 해도 돼.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런 거 비손, 홍수매기, 삼재풀이, 액풀이, 도액풀이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응? 여자들 같은 경우 직업이 조금 남자를 많이 상대하는 직업 하면은 자궁살풀이 뭐 도화살풀이 역마살풀이 이런 거 비전으로 하세요. 이런 거 30에서 한50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 신당에다가 떡 조금 차리고 과일 조금 차리고
그때 손으로 빌었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징치고 잘 못하잖아. 그럼 손으로 빌면서 그때 손으로 빌 때 뭘 쓰느냐? 어? 뭘 쓰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방법 해줬죠. 기도 방법. 기도 방법 책 보내드리죠. 그 기도 방법에 보면 기도문이 있어. 기도문. 그 기도문에 이름 성명을 내 거를 제가 집으로만 바꿔주면 된다. 그 이름 성명을 내 걸로만 바꾸, 내 거를 이름 성명을 제가 집으로만 바꿔주고 기도 방법을 한 세네 번 읽어요. 세네 번. 그죠? 아유, 그 입 없어서 아무개가 중에 이렇게 해서 하면 적당히 한 10분, 20분 지나가죠. 그때 분명히 대한민국 어떤 무당도 이걸 한 두 번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씨부리게 돼 있어. 점상에 앉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말을 씨부려요. 그럼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을 점을 볼 때 느꼈던 직위에 해당되는 이 조상님이 나와서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최소한 그 집 조상이 아니면 내 조상이라도 나와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비손을 한 두세 번만 해보면은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고사치성을 할 수가 있어. 고사치성을 할 때도 아이 선생님 저는 징도 못 치고 북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한 못하면 어때? 아니 징 놓고 두드리는 걸 왜 못하냐고. 징 놓고 그냥 때리면 돼. 그리고 책 펴놓고 읽어요. 책 펴놓고 국어책 보듯이 읽으란 말이야.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의 하는 것처럼 태상환 황천 잘 모르겠는 생아 황지제 아이고 근데 그 상지제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네 할머니다. 이게 다 되게 돼 있어. 대한민국 무당은 여러분들이 이 내림굿 받기 전부터 이 직위를 느끼시는 분들 내림굿 과정에서 조상을 합의받아서 천신이 아니고 조상을 합의받아서 내림굿 하는 날 저 선생들은 막 뛰라 그랬는데 나는 뛰기는 싫고 막 울고 싶은데 이런 양반 이런 사람은 선생들이 내림굿 잘 못해줘서 내가 점을 조금 원활하게 잘 못 봐도 점이 조금만 볼 수 있으면은 이때 고사치성하고 비선할 때 요때 그 집 조상이 실리든 내 조상이 실리든 구별을 하지 마라. 아까 점 볼 때 내가 점을 잘 보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처럼 이때도 네 조상인지 내 조상인지 하늘에서 천신 얘기인지 옥황상 얘기하는지 지신 얘기하는지 수신 얘기하는지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는지 저 집 할머니 따지지 마라. 묻지 말고 따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씹으려라. 징을 못 쳐도 된다. 징을 못 쳐도. 여러분들에게 오는 제가 집은 여러분에게 징잘 치는 예술가를 바라지 않아요. 고장 잘 치는 예술가를 바라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청 좋게 내가 아이고 어머니다 이거 안 바래. 아이고 내가 네 할머니다 이놈아 이걸 바래. 그거는 이 직위를 느끼는 무당들은 직위를 느껴서 몸이 아파서 무당이 된 사람들 이게 다 가능한 거야. 여러분들 선생들이 이게 안 된다고 개지랄 떨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 처음에 내림굿 받는 날 내 조상이 몸에 실려서 이걸 안 해보니까 두려운 것뿐이야. 두려워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거를 조금 받으면 돼. 요거를 조금 받으면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덜 두려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지 말고 요렇게 해서 비손까지 한 30에서 50 정도 받고 고사치성을 그래도 한 100만원 선에서 150선을 받으면은 요거 아무도 부르지 말고 혼자 해. 혼자 혹시 혼자 하는 게 음식 차려야지 뭐 해야지 한다면 그냥 옆집에 있는 어렵고 힘든 김보살 불러. 뒷집에 있는 이보살 불러.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법당이 뭐가 잘못됐다 뭐 신당이 뭐가 잘못됐다 이런 개소리 할 만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사람 부르지 말고 가장 편한 사람 불러. 그것도 나가서 이거 막 안 씹어릴 사람 뒷담 안 까고 입이 무거운 사람 그냥 불러서 둘이 같이 해먹어. 나도 경문 읽고 한때 법사로 돌아다녔지만 전국에 계신 법사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저 새끼 나쁜 새끼라고 하면 안 돼. 그런 일에는 지들끼리 해먹으라고 줘. 그리고 법사라고 불러봐야 이게 경 읽는다고 고사에 구세에 턱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괜히 개나 부랴 씨부랴 이러면서 너가 뭐 잘못했다 뭐잘 이것만 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100에서 150까지 이렇게 혼자서 해. 그다음 만약에 고사 치성이 조금 요보다 더워서 150에서 한300 정도 되면은 요때 동네에서 경을 그냥 흉내만 낼수 있는 아주 처음에 막 배워서 흉내만 낼수 있는 사람 하나 불러서 해.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 부르면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려고 그래, 의지. 그래서 나는 뒷전으로 빠지고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려고 그래.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제 아무리 위대한 선생님이 와도 그 선생님이 가면 제가 집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과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아기다 깡이다 해보면 다 해. 그러고 나서 구슬 배우든지 그때 내 취향이나 문화에 따라서 한양구슬 배우든지 이북구슬 배우든지 전라도 식기구슬 배우든지 경상도 별식구슬 배우든지 그 과정에서 이 고풀이를 배우고 경문을 배워서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그래서 이때 아무것도 모르면은 뭐 씨부릴 말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본 기도 방법에 있는 기도문을 외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경문책에 기본적을 안택과 조상경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걸 외우고 근데 외우는 게 그냥 읽는다고 외워지지 않아. 공식하게 됐으면은 제 말을 듣고 실천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이거 혼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책에다 놓고 10번, 20번 쓰세요. 그럼 외우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떡 쳐놓고 고사하고 옆집 무당이 천년 저거 못 외우게 비방을 해도 다 외워져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게 너는 능력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못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윽박질러던 신엄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신엄마를 무시하고 그 신엄마를 깔아뭉개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엄마한테서 내가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훌륭한 신엄마가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신을 잘 봐주고 정말로 다독거려주고 감싸주고 여러분들하고 평생을 같이 할 만한 신엄마가 옆에 있으면은 그 신엄마한테 무시하고 잘못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1년 후, 2년 후, 3년 후 배울 건데 그때 가서도 신엄마랑 충분히 교류하고 좋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 정신적으로 독립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굿을 배워야지. 굿도 그때 여러분들이 직접 나 혼자서 내 주상을 실려서 애고떼고 찾고 남의 주상 실려서 애고떼고 찾고 비방을 하고 부적을 하고 초반을 비선 고선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굿판에 참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굿판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옷 입혀주고 해라. 문서 외워주. 천하 대신 아니시라. 지하 대신 아니시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무당 맞아? 내가 앵무새야? 내가 쇼하는 거야? 뭐네 생각 다 해봤을 거예요. 그거 먼저 하면 무당은 영원히 쇼맨이 돼, 쇼맨이. 몸에 싫지도 못하고 내가 내 구두에서 한번 실어봐도 선생님들이 와 조상을 싣고 지랄이야. 이런 소리 들어서 여러분들 주눅 들어서 못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무당이 돼서 나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작은 일을 먼저 해봐라.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확신감 있으면서 이때 조상 한둘이라도 내가 직접 실어보면은 나중에 굿판에서도 진짜 살아있는 굿을 할수 있다. 진짜 살아있는 굿을 해야지 그 집이 잘 풀린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큰굿 1500, 2000, 3000짜리 큰 굿을 해가지고 선생들한테 다 맡겨놓으면 그것은 50% 이상, 70%까지 아작난다. 바로 간다. 자, 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계속 연속해서 우리 애동 기자들, 이제 막 1년, 2년, 3년 되신 분들, 진짜 무당되고 많이 지내는 길에 대해서 제가 계속 시리즈로 연속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부탁드립니다.